항상 그 해에 유행하는 컬러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유행할 색깔을 예측해보고 센스있게 먼저 활용해보세요. 2024년 유행할 컬러 색상은 빛나는 라임인데요. 자연적인 그린 컬러에서 인위적인 네온빛이 나는 컬러로 패션위크에 여러가지 브랜드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밝은 라임은 주변에 빛나고 활기차게 만드는 색상으로 화사하게 빛나는 라임색을 활용할 경우에 청룡해의 같은 계열색으로 운기 상승은 물론 동질감과 안정감을 주게 되어 아주 좋습니다. 또 2024년 유행할 컬러는 피치 퍼즈인데요. 팬톤사가 선정한 2024년 유행할 컬러로 핑크와 오렌지가 절묘하게 섞인 부드러운 색상으로 피치 퍼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유행할 컬러는 애시드 그린으로 전 세계 패션 산업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낸 컬러로서 심리가 불안하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역술가의 입장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4년 유행할 흰색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사람들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요. 진한 화이트가 아닌 베이지 컬러가 가미된 것이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피로감이 많은 갑진년에 흰색 옷을 입으면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단정함을 어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이 흰색은 중립적인 색깔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으며 튀지 않습니다. 특히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색으로 2024년 유행할 트렌드 컬러로 제격입니다. 2024년 트렌드 의류에도 갑진년 청룡의 해에 잘 적용을 시키면 톡톡 튀고 감각적인 개성을 살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컬러 트렌드는 예측을 해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여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는 것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YK 패션은 2000년대 초반의 패션 스타일인데요. 다시 복고풍이 불어 2024년 유행 패션 스타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미니스커트, 부츠컷, 청바지, 카고 팬츠, 크롭탑 등이 2024년 유행 패션 스타일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라운지 웨어와 일상복의 조합인데요. 실내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운지 웨어와 일상복에 조합한 디자인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오버사이즈 아우터는 체형을 커버해주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또 짧은 기장의 원피스인 미니 원피스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요. 스포티한 룩의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활용 가능한 스포티한 룩이 편안하면서도 활동성이 좋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깅스나 조거 팬츠 등을 활용하여 스포티한 룩을 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유행할 패션 뉴트로 룩은 개성 있는 분위기 연출을 해줄 것이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레더 가죽 소재의 옷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소재입니다. 짧은 기장의 상의인 크롭탑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이웨스트 팬츠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크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꽃무늬 패턴, 체크 패턴 등 패턴 디자인은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다양한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어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